저희 사이트에 모이신,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 지금 제일 많이 샀어요. 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냐면 모힐라 모토홈 힐링 라이프 카페에 정캠을 가고 있습니다. 옹조님하고 정권이는 뒷자리에 있고요. 오늘 모힐라 정캠은 지난번 제가 잠깐 들렸었던 충주의 목개솔밭 캠핑장을 통대관했고요. 아마도 오늘 한 150팀 정도 모인다고 하네요. 도착했습니다. 목개솔밭 충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아요. 1시간 한 30분? 1시간 40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아, 번호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차단기가 알아서 열릴 것 같고, 예약 차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모힐라 환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일방통행으로 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캠핑카는 오늘 여기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제 자리는 B10번인데요. B10번이 여기. 저희 자리는 여기네요. 도착했고요. 주차했습니다. 사이트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뭐 캠핑카 엄청 모여있고, 야, 축제 도가니입니다. 축제 도가니. 이제 노래 부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야, 모토홈 힐링 라이프 축제, 정말 축제 현장이 있네요. 여기가 주막이고요. 아, 지난번에 만났던 트럭 캠퍼. 여기가 메인인가? 저희 이제 웰컴 선물 받아왔고요. 웰컴 선물은 여기 이 지역 충주 상품권하고 쓰레기 봉투. 고양이. 이거 도망가 이것도? 아, 이거 받침이구나. 그 다음에 정권이 없어. 어른들만이에요, 명찰은. 이거 어디다 붙여야 돼? 차 앞에다가. 말만한 곳이. 오호! 오호! 오, 도마 진짜 크다, 그치? 오. 오, 우리 도마 안 사도 되겠다. 모힐라 각인도 돼 있어. 가서 노래 좀 한 잔 불러봐. 어? 아, 부르면 뭐 있나? 어, 노래 부르면 만 원인가 준대. 지금. 아, 나 가서 부르지. 열 곡 불러도 되냐? 어. 지금 노래 부르면 상품권 준대. 노래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상금해야 돼. 상품권 안 치면 안 해. 응? 나는 몰라. 10%. 일단은 할 일은 해야겠죠? 청소 받고 있고요. 이 뒤쪽에 바로 물 꼽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청소 받고 있고요. 물 받고 있는데 또 반가운 오라인 한 대 들어오고 있고요. 롤링 패밀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여기래요, 여기 옆에. 8번. 네, 8번. 아, 가솔린 소리가 참 우렁차고 좋네. 오라이언 내 거랑 좀 차 소리가 좀 다르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말 많은 혹시 나오세요. 아, 찍으시죠. 네. 찍어도 되고. 네네. 마이크 보시면 되죠. 마이크 가사 어디 있어?
저는 이제 내려가고 여기서 만약에 더 부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우리 피디님이 일단 저희가 좀 늦게 온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그 모일라 정캠의 축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민지 안녕.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따뜻한 옷이 잔잔해. 날씨가 근데 쌀쌀하네. 오, 갑자기 좀 추워졌어. 유자 한잔 하고 있고요. 간절기 때는 아침에 유자차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목이. 오다 세웠어. 밖에다가 몇 시에 왔어? 12시. 아까 안 가준 데 다 갖고 왔는데 다 갖고 왔어. 쉬신이 원래 갖고 다니지. 네. 참기름. 종반 오빠가 그렇게 먹어. 종반 잘 먹고 있는데 왜 그래? 그치? 아, 그래? 잘 먹고 있었어? 미안. 슬퍼진다 종반 얼굴. 미안. 슬퍼진다. 종반 밥 잘 먹고 있었는데. 아니야 종반아 먹어도 돼. 울지 말고. 식빵은 먹어도 돼? 계란 올려줄까? 그냥 먹는데. 계란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 식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 맛없는 꼬다리는 아빠가 먹을게. 오늘. 꼬다리 진짜 맛없다. 그치. 꼬다리는 뻑뻑해서 맛없어. 잘 먹고 있어? 네, 형들 잘 먹고 있어요. 아침 식사는 5,000원이다. 아직도. 아, 왜 그래, 우리 사이에. 미국식 블랙박스예요. 딸기잼이랑 계란이랑. 모일라 행사 중에 사생대회가 있거든요. 어린이 사생대회. 캠핑했던 좋은 기억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나, 누가 잘 그리나 이렇게 제출하는 거래. 사생대회 종건이가 그린 거고요. 요거를 내면 이제 상품권 네, 나눠줍니다. 문화상품권. 자, 종건이 거. 종건이가 저기 이모 갖다줘.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응, 저기 이모한테 주면 돼. 저기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그린 거야, 그림? 설명을 해줘야지, 종건아 뭐 그렸는지. 이제 쑥스러운 많이 타가지고. 아빠 자동차 그린 거 같은데. 상상하고 있는 거. 아, 상상하고 있는 거. 종건이 받아줘야지.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그림을 여기 있다가 전시할 네.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로 종건이 책 살 수 있어. 이쪽으로 와봐 종건이도. 토끼 발. 토끼 귀여워. 토끼 귀여워. 전혀 안 귀여운 토끼인데요? 아닌데. 자. 종건아 여보 엄마 종건이 받아왔어. 오 종건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가야지. 두 개 갖다 놨어. 사진 찍었고요. 오늘 진짜 많이 모였네요. 자. 소파는 파란색이야. 파란색. 무조건 파란색이 많아. 하나, 둘, 넷. 넷이야 넷. 넷이라고 소파 받아. 어 그거 때리겠다야. 자, 뒤집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하나, 둘, 자, 빨리. 그렇게 들고 가는 거 맞지, 맞지? 냅둬야 돼, 냅둬. 냅두세요. 맞지,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한, 승리. 자, 이제 어린이들 그림 봐주세요. 어른들 하겠습니다, 어른들. 정원이 받았어? 정원이. 정원아 이거 한번 들고 아빠 보여줘. 아빠 보여줘. 남자 출신은 여자 80은 있습니다. 진달래 화이팅! 이거 너무 재하면 버리는데? 남자 아니야 남자? 이미 여보 1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자 이제 다음 16강. 아, 힘들지 말랬잖아. 그래.
주라니까 그냥. 주웠어. 주웠어? 어. 뭘 할머니가 줄 수 있지? 그냥 주웠다고 땅바닥에서 정말. 진짜? 어. 주파님을 여기서 만나네. 이렇게 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바닷물만 가고. 이게 뭐 근데 전 지금 이제 하이에나의 눈으로 뭐를 리뷰를 할까 리뷰할 게 없지 않나요? 거의 다 해가지고. 아니 실사용 리뷰 써보니까 어떠냐. 단점 좀. 지금 이제 저희는 점심 먹고 있고요. 시간 2시 반이네. 힘드네요. 축제를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 그치? 이런 전 게임 준비하려면 진짜 머리 아프겠다. 그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지도 말아. 난 모여라 경천선 본 게 한 번 했을 때도 힘들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힘들더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서 체력이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가 빨린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기가 빨리는 이렇게 했지. 아니야 나 충전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어느새 이제 좀 저녁이 됐어요. 지금 모힐라 저녁 행사가 디제잉 쇼하고 개그맨 한민관님 오셔가지고 사이를 보고 장기 자랑하고 경품 쇼를 합니다. 아 여보 이 노래 원래 내 노래 아니야?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 페스티벌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디제잉 파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름 이쁘다. 아 이쁘다. 몇 살이야? 저는 8살이요. 키는 작지만 줄넘기를 잘합니다. 잠깐만요. 야 초등학생만 줄 서봐. 예나 예나 어 뭐야 어 좋습니다. 어 어 정원아 예 좀 좀 주세요. 아유야 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나 아까 조명기는 안 보였었거든. 예 예 자 이거 좋습니다. 에이, 자 받으신 분들 들어가세요. 보인다 이거. 그러니까 자 이제 경품 추첨할 거예요. 구씨 네 말만 해 구씨. 아 여기를 못 피했네. 전동 킥보드입니다. 어우 제우스네. 제우스가 타야 되는데. 제우스가 타야 되네. 제우스가. 제우스가 타야죠. 그렇지. 아 제우스가 타야지. 부산점에서 후원해 주셨거든요. 뭐 이거 안 뽑힌 거야? 안 뽑혔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여기는? 다들 진심으로. 아 꽝이야 꽝. 꽝이에요 꽝. 다 싸고 주세요. 이제 사이트에서 각자 이게 팀마다 모여가지고 즐기고 있고요. 이렇게 불멍도 하고 하루 때도 하고 화목날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유님이 참치를 썰어주고 계세요. 이거 이름이 아까 뭐랬지? 이거 어디 거? 뭐가? 하루 화목난로? 빅토리 캠프. 빅토리 캠프. 빅토리 캠프 화목난로인데 화목난로에서 연통으로 올라가는 중간이 있고 이 중간 위에다가 키친 2입니다. 키친 2? 그러니까 이거 빅토리 캠프 키친 2? 야 요리도 하는 화목난로네. 이게 그 오 자기야. 아 네네네. 와, 솔로 스토브하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하고 있네. 오늘 이제 캠핑의 마지막 그 DJ쇼예요. DJ쇼.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저 하나 갖고 있습니다. 확인도 보냈나 없나 확인. 핸드폰 없으신 분 앞으로 오세요. 양손 앞으로 가자 가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정혁 씨한테 잘해줘야 되나 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봐. 왜? 저기서 엄청 흔들고 있어 지금. 상품권을 받아가면서 계속 흔들고 있다니까 지금. 엉덩이 흔들면서. 찍었어? 오,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계속 흔들고 있어 계속 이렇게. 여자 애기가 왔어. 어. 근데 한 사람을 데리고 오래 어른을 데리고 손을 꺼준다고. 근데 제가 진짜 사람 볼 줄 알아. 벤트라님 딸이 상품 꺼주면 제가 진짜 열심히 흔드는데. 지금 오랜만에 밤사온 것 같다면서 지금 엄청 흔들고 있어 지금. 밤사한 느낌이 좀 나네. 정말 안 쳤어? 정말 자지. 우리 육태스 우리도 우리도 지금 육태 하고 있어. 혼자 지금 혼자 클럽에서 지금 저기 지금 애들 놀고 있어. 저희 사이트에 모이신,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는 아니지,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밖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캠핑, 이 모일라 캠핑의 카페에 마중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힐라 정캠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영상은 좀 많이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 많이 찍긴 좀 힘들었고 이제 마무리했고요. 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어제 먹고 놀았던 곳을 이제 흔적을 치우고 있고요.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아타고는 아침에 쟤들이 다 없어요. 솔로 스토브도 제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버린다고 해가지고 안 녹을 텐데. 이게 다 쟤 빠진 건데. 아, 이거 못 쓰겠어. 너무 커. 너무 무거워. 버리는 것도 힘들어. 솔로 스토브 못 쓰겠다. 목계 솔밭은 이렇게 블랙을 버리고 그레이 버릴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여기 블랙 호수는 이렇게 하얀 통이 있거든요. 이게 길이 조절이 되면서 여기 뒤에다 묶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차 밑에다가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쟤를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저기다가 묶어놨어요. 저희 이제 집으로 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다 저희 캠핑카 와가지고 놀고 있고 민재가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일 좀 빨리 안 끝나려나? 왜 이러지? 모일라 정캠을 했고요. 뭐 영상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